들어와 보고 알았어요. 저는 양평 그냥 시골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엄청 많이 막히거든요. 저희 집은 그럴 때 양평에 관심 있으시면 이 정도는 아세요. 근데 더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찍사홍을 예전부터 많이 보셨다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객관적으로 하시니까 오, 저러면 채널이 수익성을 생각을 안 하시나 약간 그런 네. 생각도 들고, 아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양평 전문가님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동빈 DNC라는 회사의 김광현이라는 직원이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전원주택 지으려면 집 땅 사야 되고, 개발행위 인허가 내야 되고, 토목해야 되고, 측량해야 되고, 집 줘야 되고, 설계사 따로 가야 되고, 그런 걸 다 직접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다 해주시는구나. 한 회사가 책임 시공하는 거죠. 토지부터 집 안, 입주까지. 양평에서는 지금 꽤 인지도가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서 알아보셔도 충분하고. 네. 그렇죠. 우리 저기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신 게 꽤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양평의 주소님은 주로 이제 요양 오시는 분들이 많나? 퍼센테이지로 따져보자면 요양으로 오시는 분들은 20% 미만입니다. 예. 어떤 분들이 많은지? 이제 시점마다 시기마다 다르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주택자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고요. 희한하죠. 네, 고객분들 중에 이유가 뭐냐면 그 고객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요. 이제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하나 처분하고 지금 이제 비교적으로 저렴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서울의 아파트에 비하면 양평의 전원주택은. 그래서 이제 전원생활도 하고자 그래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1주택이신 분들 중에서는 자녀분들 이제 다 키워놓으시고 정리하고 오시면, 또 서울 아파트에 계시던 분들은 아무리 작은 평수여도 전원생활하기엔 문제 없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럼 나이대도 굉장히 다양하겠네요. 제가 놀란 거는 30대 분들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 집 자체를. 그러니까 1주택이 더 많아요? 아, 진짜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세컨하우스 개념의 분들이 좀 여유 있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예. 지역별로 추천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그 많은 곳 중에서 교통으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지역이 있나요? 교통으로만 치면 네. 양평 IC 근처 동네들, 그러니까 뭐 옥천, 양평읍, 뭐 복포리, 양서면. 이유가 이제 당연히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오래 걸리긴 하죠. 착공이 25년이니까 한 35년, 33년 예상이 되는데요. 보통 일반 분들이 양평에 관심 있으시면 이 정도는 아세요. 근데 더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양평 IC 자체가 고속도로를 세 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 양평은 이번 연도부터 화도 양평이 뚫리지 않습니까? 연결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을 가던 아니면 지방을 가던 강원도를 가던, 강원도에 뭐 서울 양양 때문에 이미 편하긴 하니까 양평이. 교육은 어떤가요? 학군. 학군은 이제 초등학교가 유명한 지역이 있고요. 고등학교가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이제 양평에 혁신초등학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초등학교가 유명해지면서 그 초등학교 단지 근처로 이제 막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그거는 이제 용문이라는, 용문면이랑 강상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가 좀 유명하고요. 고등학교는 또 용문고등학교가 유명한 게 있지만 양평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고등학교가 양서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양수역 근처에. 거기는 이제 서울의 웬만한 고등학교들이랑 비교해봐도 입시적으로 엄청 유명한 학교인데요. 일례를 들자면 22년도 입시 기준이죠. 정원이 한 600명 조금 넘거든요, 그 고등학교가. 그런데 뭐 서울대 11명, 카이스트 7명, 연세대, 연고대 합쳐서 44명, 뭐 사관학교 7명,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다 외우고 계시네. 아, 사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네네. 양평이 의외로 학군이 좋네요. 들어와 보고 알았어요. 저는 양평 그냥 시골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몰랐습니다. 자, 교통 얘기 나와서 그런 여쭤보는데 네. 어떻게 양평은 교통편이 좀 주말에나 평일에나 다 지옥인가요? 양평 내에서는 그런 게 없고요. 주말 되면 이제 뭐 강원도 갔다가 서울로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정체가 심합니다. 예. 근데 양평을 살면서 느낀 거는 휴일이 이렇게 좀 한 2, 3일 되는 그런 시즌이 되면 엄청 많이 막히거든요. 저희 집은 그럴 때 서울 여행을 가요. 그러면 서울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 여행 때는. 그러니까 아니 어떤 분도 저희 구독자님도 그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자기도 양평에 사는데 양평 사람들은 그걸 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사니까 지금처럼 별 전혀 지장이 없다. 피해서 산다는 건 좀 겸손하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그 구독자님께서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상황이라고 치면 연휴 기간이다. 서울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제 한 오전에 밥 먹고 이제 출발을 하면 양평 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은 꽉 막혀 있고요. 저희는 슝슝 가고요. 반대로 여행이 끝나고 들어올 때는 서울로 나가는 차들이 꽉 막혀 있고 저희는 슝슝 들어오고요. 그거를 알아야 되겠네요. 여기 살려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서울 일정 있다 그러면 주말에 잡고 그러면 너무 좋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개선이 조금 더디죠. 새로운 고속도로 예정되어 있는 게 뚫리면 이제 지방 가는 게 하나 두 개씩 더 많아지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죠 아무래도. 실제로 기사에서도 보니까 양평 이 군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 희망상 1위가 양평 내부도로를 좀 바꿔달라. 그게 정말 많았고요. 진짜 고무적인 거는 이제 실제로 착공이 들어가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별로 단지별로 거기에 수혜를 보는 데들도 있고요. 네. 오다 보니까 확장공사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도시가스들도 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아, 네. 대중교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KTX는 양평 읍사는 분들만 거의 한정적으로 이용한다. KTX 같은 경우는 양평역이 정차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많이 몰리긴 하죠. 뭐 실내로 근데 경의중앙선 라인이 있는 양평에 다른 역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역들 중에서 KTX 정차역도 있고 정차를 안 하는 역은 정차역까지 가서 갈아타기도 하고 그래서 역 근처에 있는 지역들은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처럼 양평읍에 사는 사람들만 KTX를 이용한다 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자, 종합병원이 없다. 종합병원의 기준을 사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있기는 있죠. 근데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서울 살 때도 있었고 용인 살 때도 있었는데요. 정말 집안에 누가 큰 수술을 중요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탑5 병원을 가죠. 그리고 탑5 병원 중에서도 가까운 탑5 병원이라기보다는 외과로 가야 되면 외과에 유명하신 교수님이 있는 그 병원을 찾아서 가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충분히 있습니다. 응급실 갈 수 있는 종합병원 당연히 있고요. 양평병원, 양평길병원이 이제 양평병원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평에 응급 상황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네. 이제 그런 상황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교통병원은 이제 카톨릭 병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운영 체제가 바뀌었어요. 운영 주체가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많이 높아졌죠.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병원은 따로 있습니다. 어딘가요? 아, 병원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네. 아, 왜냐면은 정말 안심을 하고 생활하는 거랑 네, 불안한 상태로 생활하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맞아요. 네. 자, 양평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난개발. 전원주택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선다. 그래서 자연이 계속 훼손되고 있다. 그거는 약간 정치색이 좀 들어간 발언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양평이라는 도시가 경기도 전체 중에서 땅이 가장 큽니다. 근데 양평군 인구가 12만 조금 넘어가요. 그 상태로만 봐도 사실 어느 정도 답이 되겠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양평은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강 경계로부터 1km 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정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공장, 축사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법으로 묶여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입니다. 난개발까지는 확실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네. 양평에 군대가 많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옥천면 같은 경우에는 포사격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게 뭐 다른 데도 다 있나요? 양평 전체에 퍼져 있는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딱 말씀하신 지역이 가장 핫 이슈인 지역이고요. 제가 백안이라는 동네에 살았었는데요. 옥천 바로 옆에 동네 거거든요. 밤에 이제
뻥튀기 소리처럼 뻥 네. 이런 소리들이 나요. 네.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그거 아마 그 주변에 각 인근에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전 계획도 잡혔고 했지만 사실 무슨 모든 게 계획이 잡혀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거기 말고는 이 정도 이슈가 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신축 분양을 할 때 손님들하고 이제 프로세스, 계약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토지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단지를 직접 찾아주시면 해당 필지가 어디입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구경을 시켜드리고 이제 딱 시작이 되면 청약금을 받습니다. 계약을 당장 하실 거면 바로 계약금을 20%를 받고요. 토지 대금이 100%라고 치면 계약 때 20%를 받습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 인허가 난 거를 증명시켜드리고 서류를 떼드리고 확인이 되시면 그 다음에 30%를 더 받습니다. 그럼 총 50%가 들어온 거겠죠? 그럼 이제 저희가 필지를 다 나눠서 분할 등기를 하고 토목공사랑 경계 토목까지 싹 다 해서 집을 앉힐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드린 후에 단지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요번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전기통신 지중화 다 해놓고 뭐 상수수관로, 상수도하고 오수수관로까지 다 파놓고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등기 넘겨드리기 직전에 나머지 50% 잔금을 받고 등기를 이전을 시켜드리죠. 그럼 이제 토지가 끝나는 거고요. 요즘에 대출은 어때요? 잘 나와요? 양평에서는 사실 1금융권은 거의 안 나오고요. 서울에서 어떤 아는 은행을 뭐 서울 고객분이 하셔도 잘 안 합니다. 보통 다 양평 지역 대출은 농협이나 뭐 새마을금 같은 이제 그쪽에서 다 진행하고요. 당연히 신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한 45%에서 50% 정도 토지나 건축이나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양평을 콕 집어서 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냐? 양평의 장점은 이제 가장 청정한 지역인 거죠. 사실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게 많아서 상하수도 보호구역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교통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제가 들어왔을 2009년만 해도 근데 이제 도로들이 하나씩 뚫리고 예타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 말고 앞으로 또 달라질 걸 내다보고 예. 이제 들어오신다. 여행분들도. 예. 근데 이제 사실 청정인 자연 쪽으로만 보면 원래는 베스트였는데 교통이나 이런 불편한 게 많아서 이제 좀 제외가 됐었죠. 양평 지역이. 근데 이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점점 이제 수요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에서 오히려 더 솔직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솔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거독립 만세 한번 그러시죠. 하나, 둘, 셋. 주거독립 만세.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